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도그린의 개인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그냥 일반적으로 실언의 장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배경 게임플레이는 오늘 아침에 강철 깃발인데 사용하는 무기는 몬테카로예요. 이 경의 특성에 따라 무기 피해로 주면 근접 능력의 재사용되기 시간이 감소합니다. 저는 이 무기를 사막 행군병이라는 경의 탈의와 같이 사용해요. 이 조합이 참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멋있는 시청자가 아직 이 채널을 구독 안 하셨으면 구독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네. 하지만 말했듯이 오늘 실언의 장에 대한 제 생각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시작해 봅시다. 시공이 이번 시즌에 드디어 너프를 받았죠. 너프를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고요. 너프가 된 후에 실현장에서 드디어 다른 라이트 삽 클래스가 다시 보이게 되었어요. 시공의 장은 다시 실현의 장에 되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재담. 타이탄의 꿈극기를 드디어 자를 수 있고, 타이탄은 꿈극기를 시작할 때 근처에 있는 수호자들이 얼음 상태 당하지 않은 것도 참 좋아요. 방언장 수류탄은 수호자를 얼리는 효과 덜 있고 범위도 낮아졌어요. 헌터의 산산조각 급강하를 쿨다운 타임이 있고 그거 할때 생기는 데미지 저항 버프도 없어지고요. 위쪽에 칼날 데미지를 덜하고 트래킹 효과도 낮아졌어요. 등등. 워럭만 버프 받은 것 같지만 저는 솔직히 말하면 PvP에서는 워럭 시공이 그다지 많이 못 봤어요. 제 입장으로는 진짜 잘하는 워럭 수호자들이 시공보다 새벽 칼날 탑트리를 사용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유용성이 더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워럭을 제일 못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댓글에 알려주세요. 이카로스 질주의 이동성이 그냥 최고라고 생각일 뿐이에요. 지금까지의 너프는 좋지만 안타깝게도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제가 제일 문제가 생각하는 점은 감속당할 때 생기는 무기의 적막도 디버프입니다. 이 효과로 인해 감속당하는 것이 거의 항상 죽어가는 상태를 이끌어요. 잘하는 적을 상대할 때한 찬만 놓치면 상대가 이겼어요. 그래서 적어도 이 정박도 디버프가 없어지면 좋겠어요. 감속당한 것이 이미 충분히 나쁘게 느끼죠? 그리고 감속당할 때 정박도가 낮아지는 것이 논리적으로도 말도 안 되죠. 천천히 옮길수록 더 자세히 조준한 것이 아니에요. 영어 커뮤니티에는 우리가 시공을 적어도 OC와 생존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입장도 있더라고요. 괜찮은 생각이라고 생각하지만 먼지는 그런 거대한 변화를 안할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지만 더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번지는 시공을 얼마나 너프해도, 라이트를 얼마나 버프해도, 메타를 어느 쪽으로 바꿔도 우리는 계속 똑같은 맵에서 똑같은 게임 모드에서만 게임하고 있죠. 새로운 맵이 나온 지 거의 2년이 되었어요. 누가 계속 점령만 할수 있어요. 번지는 옛날에 헤일로도 개발했죠. 그 게임에는 재미있는 많은 게임 모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플레이어들이 스스로 새로운 게임 모드까지 만들 수 있었어요. 데스니 PvP 개발팀이 어디에 있는지 진짜 알고 싶어요. 몇주 전에 번지는 새로운 PvP 게임을 개발 중인 뉴스가 나왔죠. 개발자들이 모두 자신의 창조력을 거기에 투자하고 있나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번지는 새로운 맵을 만들고 싶지 않으면 데스티니 1 맵들이 돌아오면 안 되나요? 제 말은 실현장의 메타가 얼마나 좋고 삽 클래스 밸런스 얼마나 좋아도 계속 똑같은 맵에서 점령만 하는 것이 지루합니다.
네, 저는 오늘 이걸 한번 말하고 싶었어요. 데스티니 대해서 얘기를 한 것과 한국어를 연습하는 것이 끝났어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저한테 시간을 좀 투자해 줘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되도록 많이 나눠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 해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네. 다음에 봐요. 바이바이.